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허영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는데요. 제 절친이 갑자기 청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 하던 친구인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뭐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마치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느껴지는 그 귀의 먹먹한 증상이 있더니 다음날 자고 나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단 결과 돌발성 난청.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청력을 소실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된그 친구는 누가 알게 될까봐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불편한 시선 때문에 말로 옮기기조차 힘든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 당해보니 알겠더라고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오늘 이 교육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2월 21일 국회의사당 본관 방호실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식의 새로 고침 그리고 장애 인권 감수성 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도 아니고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아니고 이렇게 촬영한 강의 자료를 업로드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실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 보시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 개념, 종류, 그리고 장애 인권 감수성, 장애 관련 법과 제도, 그 중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일상 속의 장애인 차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키워드는 장애 인권 감수성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장애 인권 감수성이 장애인 차별을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보시는 것처럼 264만 4,700명입니다. 전체 인구 수 대비 약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의 원인을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0%를 차지하고 있죠. 또 장애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가 전체 장애 인구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통계에서 무엇을 읽어내셨습니까?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청각 장애를 볼까요? 우리의 청각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기관입니다. 노화와 함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30%가 난청을 경험하고 있고, 70세의 50%가 난청인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청각장애 현상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죠. 젊다고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소음 등으로 청각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청각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질병이나 사고 없이 쭉살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보면 더 이상 장애는 남일이 아님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4월이면 시행 15년째를 맞이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입법 제10조부터 32조까지 차별금지 영역을 크게 고용, 교육 등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열거된 것에 한하지 않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완전하게 사회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 차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니란 것이죠. 자, 차별행위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장애를 이유로 대놓고 차별하는 직접 차별. 예를 들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이나 채용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직접 차별입니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험을 볼때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시험지나 보조인의 도움 없이 비장애인과 같은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행위가 바로 간접차별의 해당하겠죠.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시회를 열면서 계단을 이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차별이 될수 있겠죠. 또 도로에 점자 보도 블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편의시설 미제공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자,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에 의한 차별,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차별하는 것도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법 32조는 괴롭힘 등의 금지라는 제목하에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32조를 근거로 한 진정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갑질과 또 관련이 있는 규정입니다. 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하는 그런 어느 쪽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 구제 방법과 벌칙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법은 차별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차별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수차례 진정되어 차별 행위로
판단이 되었고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장애인 혐오 표현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항소를 한 상태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공적인 책임을 따져묻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어느 순간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그 사회적 지위로 인해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국민들 개개인과 사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연루된 정치인들은 이번 소송권을 법적으로 항변하기에 앞서 장애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42번 사례 보시겠습니다. 진정년 공직유관단체에서 행정원을 채용하는 장애인 전형에 합격해서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 중한 명은 진정인에게 축구를 할수 있냐고 물어서 축구까지는 할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른 면접관들이 웃었습니다. 또 다른 면접관은 진정인에게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고 동계산을 할줄 아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 것이죠. 자, 진정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직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때로 한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질문은 행정원의 직무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죠. 행정원인데 축구 왜 잘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종 면접은 당락이 결정되는 자리이고 면접관과 면접 대상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들의 질문은 면접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수 있는데 이 사건 질문과 질문 후의 상황들은 진정인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넘어 모욕감까지 줄 수 있고 더불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최종 면접에서 불이익을 예정하는 것, 아, 나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소지가 있다라고 반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질문은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임을 넘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진정인에게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원에게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을 실시하라. 면접 시 장애인 차별 발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면접관으로 십수년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면접관들의 질문을 듣고 있으면 아슬아슬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 어린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냐?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치적 성향을 묻는 면접위원들이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면접위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진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장애 인권 감수성이 없는 면접위원들이 진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특히 유념해 주십시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